안녕하세요. 회전TV입니다. 광명 역세권 탐방 두 번째 시간으로 광명역 아파트 중에서도 초초 역세권을 자랑하는 광명역 파크자이 아파트에 나와봤습니다. 광명역 파크자이는 2017년 7월 준공된 아파트이며 7개 동에 875세대의 주상복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폐율 24%, 용적률 349%이며 주차대수는 세대당 1.15대이며 열병합,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8번지 1원이며 특징으로는 단지 바로 앞에 KTX 광명역사가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초초저 역세권이며 코스트코 광명점이 7분 거리, 이케아 광명점과 롯데아울렛 광명점, 그리고 중앙대병원이 1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10분 이내의 거리에 GIDC 등 지식산업센터들이 즐비해 있어 그야말로 슬세권의 학세권, 역세권의 공세권인 것이 광명역 파크자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교통은 단지 바로 옆으로 광명역 IC를 이용해 서해안 고속도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인근의 남광면 톨게이트를 이용해 평택파주 고속도로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자연환경은 단지 뒤쪽으로 광명 새빛공원과 안양 서울공원이 위치해 있고 호수공원 산책로까지 갖춰져 있어 조용하면서도 주민들이 산책하기에 안성맞춤이며 단지 옆쪽으로 일찍 수변공원이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최고의 입지입니다. 학구는 빛가운 초와 빛가운 중이 부부 4~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아이들 키우기에도 너무 좋은 위치이며 향후 호재로는 신안산선과 경광선이 개통하게 되면 코드러플 역세권이 될 예정인 광명역 일대는 다시 한번 가치 상승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광명 역세권의 미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내부 모습인데요. 가을 옷을 갖춰 입은 단지 내부가 너무도 이쁘게 아기자기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 면적은 25평, 35평, 39평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세는 8억 5천에서 20억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 10월에 있었던 39평 실거래가가 12억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KTX 광명역세권 광명역 파크자이 아파트에서의 임장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